자, 그러면 블라우스 패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판은 뒷판에서 이미 원하는 품을 다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뒷판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기장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 원형에서 그대로 기장을 뒷판하고 똑같이 18cm 내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 기장을 내렸고, 그 다음에 품입니다. 자, 품도 2cm 뒷판에서 나갔죠, 그죠? 그래서 품도 그대로 꼭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래도 소매 만약에 뭐 뒤를 너무 크게 한다든지 앞을 또 너무 뭐 작게 한다든지 했을 때는 또 소매의 통이 조금 또 틀려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처음이신 분들은 뒷판에 나갔던 것 그대로 하시는 게 가장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토끼귀 모양의 리본은 옆에서 다시 이제 그대로 옮겨 그리시면 됩니다. 한 번만 그려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위로 넘어가는데요. 자, 위는 자, 어깨는 서로 뒷판 어깨랑 앞판 어깨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옆목은 2cm 파주시고요. 그리고 어깨에서 1cm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 뒷판의 어깨 크기 재시고 여기서 앞판 어깨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축도자로 조금 제가 정확하게 좀 저도 좀 눈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그죠? 자, 어쨌건 자 똑같은 어깨 넓이가 되도록 그려주시고요. 앞목은 3cm를 내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직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 라인을 이렇게 연필로 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겨드랑이에요. 겨드랑이는 2cm 내렸죠. 그러면 여기서도 2cm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선을 이렇게 손으로 한번 그려주신 다음에 아몰자나 S모드 자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반성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중심은 직각이 되도록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목선 그렸습니다. 앞은 통짜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가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여기 이 부분 가슴 다트 부분인데 여기를 디자인이 앞판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다트를 잡아 주셔도 돼요. 이렇게 모양을 다트를 잡아 주셔도 되고 또는 디자인으로서 이렇게 좀더 너무 가슴 있는 쪽이다 그러면은 이 크기만큼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다트를 이 크기만큼 해서 잡아 주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좀 밋밋해서 디자인 상으로 좀 모양을 내겠다는 경우에는 이동을 해서 잡아 주셔도 되는데 저희 샘플처럼 자, 이 가슴 다트 부분은 MP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서 가슴 다트 크기만큼 일반적으로 보통 뭐 2 내지 3cm 부분이 가장 많겠죠. 그러면 그 크기만큼 이 부분이 MP 시켜주면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러면 이 앞판의 완성선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완성선이 돼요. 자, 그러면 앞판도 패턴을 다 떴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뒷판에 이 옆선 부분을 자르셔서 여기에 대고 똑같이 옮겨 그려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앞판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중간에에서 소매 패턴을 뜨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화면에 좀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종이에 소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를 그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여기 진동둘레를 재주셔야 돼요. 자를 이용해서 여기 진동둘레, 여기 진동둘레를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소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를 그릴 때는 먼저 진 모양을 만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직각으로 선을 잡아주시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진동둘레를 각각을 재주셔요.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쨌건 자, 이 둘레를 앞이에요. 앞 진동을 23, 뒷 진동은 한26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돼 있는 이 소매에서 오른쪽 편을 앞으로 뜰 거고 반대쪽을 뒷판으로 뜰 거예요. 뒷판으로 뜨고 자, 앞 진동둘레는 23, 뒤 진동은 26 이렇게 쟀습니다. 요것은 좀 임의로 잰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패턴에서 진동둘레를 재주시면 되고요. 소매 길이는 자, 36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옷을 만드는 그 시점이 좀 가을이다 하면은 긴 팔로 재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칠보 기장이에요. 소매 길이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지금 현재는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이라서 반팔로 하고 싶다 그러면 반팔로 소매를 만들어서 입으셔도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소매 길이랑 진동둘레를 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삼각형 진 모양을 지붕을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는 소매산이죠. 소매산은 저는 소매산을 3.5분의 암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앞 진동과 뒤 진동을 합쳐서 3.5로 나누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3.5분의 암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전에 그 퍼프 소매 그 원피스 영상에서 소매만 따로 볼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퍼프 소매에서 소매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소매산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의 영상 퍼프 소매 제작을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소매산이 나아졌죠. 그죠? 그러면 소매산이 나아졌으면 자, 여기 이제 앞이기 때문에 앞 진동이에요. 앞 진동. 자, 1cm 줄여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cm 줄이는 이유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퍼프 소매 제작하면서도 좀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뒷판도 1cm 줄여서 25로 이렇게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앞이죠. 앞 진동 빼기 1이었고요. 여기도 뒷진동 빼기 1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각을 잡아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까지
내가 원하는 소매의 길이까지. 이렇게 저는 7부 소매 36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 모양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좀 연필로 그려서 안 보이신다는 그런 댓글들도 좀 있어서 제가 또 진하게 그려야 되는데 좀 잊어먹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집 모양이 그려졌으면, 자,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자, 여기를 직각으로 이렇게 여기 위쪽으로도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8분의 암홀. 자, 이쪽 편은 8분의 암홀이고, 이건 공식이에요. 그리고 뒷판은 12분의 암홀. 앞판도 마찬가지로 8분의 암홀. 자, 여기서는 그려주실 때이 암홀을 이제 뭐큰 숫자로 나누기 때문에 크게 많은 수치가 차이가 나진 않는데,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여기 줄인 수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 원래 23이었지만 1cm를 뺀 22, 그리고 뒷진동은 25여서 빼서 26에서 1cm를 뺀 25. 그러면 얘랑 얘랑을 합쳐서 그러면 47이죠. 8로 나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23, 26을 8로 나누나, 뭐 22, 25를 8로 나누나, 뭐 이렇게 큰 숫자로 나누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간에 끝다리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생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치수가 8로 나눴을 때그 수치를 자, 표시를 하시고요. 12로, 뒷판은 12로 나누죠, 그죠? 그리고 앞판도 다시 8로 나눠서, 자, 이 크기가 8분의 암홀, 8분의 암홀, 4분의 암홀, 8분의 암홀, 아, 12분의 암홀, 8분의 암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을, 이렇게 다시 대각선으로 그려주시고, 그런 다음 직각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자를 자 이렇게 잡으면 요 꼭지점과 이 선을 이렇게 잡으면 직각이 되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직각을 잡으셔서 반대는 선을 마찬가지로 곡선은 연필로 좀 그려주신 다음에 자를 이용해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쪽 부분에 그 곡이 많이 가 있는 쪽이 좀 앞판 쪽이고 이쪽 부분이 뒷판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를 이용, S모드 자나 암홀 자를 이용해서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축도 자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중심선이고요. 이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소매 굴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소매 굴은 여기 이 부분이 지금 계산으로 이 품대로 그대로 내렸을 때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 체격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지는데, 소매 구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팔 둘레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치수를 한번 잡아서 정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 소매 구를 33으로 일단은, 아, 여기 소매 구를 33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매 구가 33으로 정했는데, 지금 제가 요선 그대로 쟀더니 지금 37이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이 둘레가 37인데 내가 원하는 소매고는 33이에요. 4cm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2cm씩 양쪽으로 줄여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소매구가 나와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토끼 귀 리본 블라우스에 소매까지 패턴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판, 앞판, 소매 이렇게 재단을 하시면 되고, 여기 안 그렸던 그 리본은 뒷판을 이렇게 좀 옮겨 그려서 비치죠, 그죠? 그걸 옮겨 그려서 옆을 그리시든지, 아니면 요거를 이제 재단을 하셔서 이쪽 부분으로 이어서 복사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끼귀 블라우스의 패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